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야너기, 야! 너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구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는 것이 거시기하다 라는 표현하고요. 두 번째, 뭐뭐로 말미암아. 그 진짜 맞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반이 아주 기도할 때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말미암아. 그거하고 나를 뭐뭐로 채워주소서. 나를 뭐뭐로 채워주소 라는 표현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뭐를 나에게 주심. 주심. 이것도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뭐뭐 하는 게 거시기 하다. 그 다음에 뭐뭐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하고 뭐뭐로 채워주소서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주어를 주로 사람으로 쓰거나 이제 사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일단 이게 기본 문장이랬어요. 기본 문장. 가장 기본 문장이고, 이 기본 문장이 회화예요. 회화. 이 기본 문장이 회화고요. 이제 회화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어가 다시 주어를 다양하게 쓰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 회화는 사람을 주어로 해서 주동목 가고요. 주어가 사람이 뭐뭐한다, 뭐뭐를 이렇게 가고, 사물로 쓰면 사물이 뭐뭐 되어진다에 되어진다. 되어진다를 많이 쓰거든요. 되어진다. 그래서 한다와 되어진다라는 두 가지 동사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다와 되어진다 연습해서 여기서 요거를 이제 투동사 목적으로 바꾸고 ing 목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ed로 바꾸고, to be ed로 바꾸고, 그 다음에 being ed로 바꾸면 영어 끝이에요. 영어 끝. 그래서 이게 영어 다입니다.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네. 저렇게 간단했던 건가? 되게 간단했던 건데 복잡하게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ed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것들 중에서 이거를 뭘로 바꾼다 나중에는, 이것을 형용사로 바꿀 때는 ing 목적어를 쓰고요. 그래서 영어는 ing 목적어가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형용사인 경우가 있고, 동명사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형태로 보면 안 돼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위치로 결정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ng 목적어가 뭐일 때?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다?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형용사 수식하는 거. 그래서 알겠으면 되고,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사람하고 사물하는 거 주어 많이 했으니까 이거 말고, 이제 사람 사물이 주어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it is 형용사. 주어가 it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it is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가 주어로 되는 거. ing 목적어가 주어 자리 나오는 걸 동명사라고 그래요. 동명사. ing 목적어가 주어 자리 나와서 ing 목적어 형용사.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하고 사물이 주어가 아닌 경우에 나오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ing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거냐면 나의 의견, 믿음, 신념을 이야기할, 똑같은 말이네. 믿음과 신념 똑같은 말이지. 나의 의견, 믿음 또는 신념을 말할 때 it is 형용사를 쓰거나 아니면 ing 목적으로 씁니다. 한국에서는요 동명사를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 거? 동사 뒤에다가 쓰는 거를 많이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해서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동명사를 동사 뒤에 쓰지 않고요. 영어는 동명사를 쓸 때는 주로 주어 자리에서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이제 애들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의견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동명사 잘 안 배웠지만 같이 한 번씩 보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내 의견을 말아요, 안 말아요? 말하죠. 말하죠. 근데 그 의견이 결국은 뭐예요? 다 말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말하는 의견은 다 뭐해야 된다? 말씀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의견이 되면, 그게 세계관이 되면 내가 역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말할 때 그게 말씀 중심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다 땅에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말씀이 너희 안에, my words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원래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 이런 대화의 핵심 뭡니까? 대화의 핵심은 말이 말. 대화는 말. 의견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안 바뀐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뭐라고요? 세계관이 안 바뀐 사람은 뭐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비블리컬 퍼스펙티브입니다. 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비블리컬 뭐라고? 퍼스펙티브라고 그래요. 해보자.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 이게 스펙트가, 스펙이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그래서 안을 바라보고 검사하는 걸 뭐라 그러지? 인스펙트라고 그래. 인스펙트. 근데 퍼스펙티브 했잖아. 퍼가 뭐냐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뭐라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래서 퍼시브야. 퍼시브. 이게 시브가 뭐냐면은 인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영어로 퍼셉션이라고 그래. 퍼셉션.
그러면 펄 동그라미 보는 거지. 어떻게 본 거야?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걸 perception을 해요. 그래서 perspective를 했다는 것은 삶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나 세상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린 다 알아 왜 그런지. 다 뭐지? 저 사람 왜 망했어? 죄의 싹시야. 다 알아.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perspective, biblical perspective 가진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내 의견이 돼야 돼. 따라서 성경이 내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 의견이 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반대, 적대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막 적대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내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야.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있어야 돼. 그래 아들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제발 너의 생각이 뭐예요? 너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 너의 의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면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의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걸 이 의견을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동목 그다음에 주변이 사람이 뭐뭐 한다, 뭐뭐를 일어나, 그다음에 사물이 뭐뭐 해진다. 이거는 그냥 주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신자가 정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 이런 단순 상황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 상황 묘사가 아니라 뭐다? 의견을 얘기해야 된다, 이거 의견을. 근데 그 의견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거시기하다라는 일리스 형용사와 그다음에 ing 목적어야 ing 목적어 ing 목적어란 동명사 형용사를 써주는 게 좋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형용사는 두 가지로 간댔죠. 형용사는 두 가지. 형용사는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모든 형용사가 뭐밖에 없다? 굿과 배드밖에 없어요. 좋다. 그죠? 와 나쁘다. 결국 의견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뭐예요? 그게 좋든가 나쁘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일단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Worshipping? 어디야? Worshipping?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면 이게 의견이야. 오케이? 의견. Worshipping God is good.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뭐다? 참 거시기하다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가 나중에 되게 복잡하게 다른 걸로 만들어져요. 자 일단 가장 근원적 형용사는 뭐다? 일단 행위를 할 때 가장 근원적인 동사는 뭐 둘했죠. 두에서 컨덕트 나오고 퍼폼 나오고 막 캐리아웃 나오고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형용사는 근원적 형용사가 딱 굿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굿을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요? 영어가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 제가 다른 단어 desirable을 쓰겠습니다. 따라자 desirable. 자 그럼 배드는 뭐겠어? Not desirable이에요. 반대말 생각하나 not 쓰면 돼. Not desirable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이제 나쁘다 좋다 말할 때는 desirable 해봐. Not desirable. Desirable, not desirable. 그래서 동사 목적어를 평소에 많이 쓴 사람이 뭘도 만들 수 있다? 동명사, 의견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아 나빠? 좋아. 그럼 뭐야? Praying to God이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해봐. Praying to God.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아. 그럼 뭐야? Praying to God is desirable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의견이니까 앞에 뭐 할 수 있겠니? 내가 믿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해봐. I believe. I believe. 자 요거 하나의 청크예요. 해봐.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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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그지? I think. 해봐. I believe that. I think that. I believe 이건 이제 that. 기본 의견을 말할 때는 I believe that. I think that을 먼저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뒤에다 뭐예요? ing 목적어 is desirable 아니면 it is desirable to 동사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거 오늘 거시기 하다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근데 굿의 동의어 진짜 많죠. wonderful, beautiful 다 굿이죠. 예. 그래서 뭐 difficult는 뭐야? 굿이 아닌가?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말하는 거야. 자 봅시다. 하나님 내가 영어로 기도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 뭐예요? 선포하다 뭐였어요? I? claim이었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를 뭐예요? can으로 썼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를 can으로 썼는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I claim 될 테고 근데 할 수 있다를 it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t is 어때? possibl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볼까? it is possible. it is possible. 그러니까 꼭 이거는 뭐야? 주동목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의견을 말할 거잖아. 그럼 it is possible로 가야 돼요. it is possible. 자 이거 동명사를 바꾸면 어떻니? 이걸 어디다 넣으면 돼 그냥? praying in English is 뭐야? possible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이 수용사하고 이 뭐야 동명사는 같이 이렇게 interchangeable 하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t is possible, it is possible to pray in English.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내가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된다? For me 이렇게 쓰면 돼. For me. 해봐. It is possible for me to. It is possible for me to. 이걸 계속 외워야 돼. 해봐. It is possible for me to까지. 시작. It is possible for me to가 원 청크야. It is possible for me to. 오케이? 두 번째 어렵다는 거야. It is difficult for me to. It is difficult for me to.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씩 다 외워야 돼. 쉽다는 뭐야? It is easier for me to. 어렵다는 뭐야? It is difficult for me to. 다 그냥 외워 계속. It is difficult for me to. 그다음에 어렵다 또 뭐 있지? Hard for me to. It is hard for me to. 그지? 쉽다 뭐야? Easy. 쉽다 또 있어. 그지? 뭐야? Convenient. 알죠? Convenient. 이거 어떻게 써야 돼? Convenient. 편리하다. 자, 효율적이다. Efficient for me to. Efficient for me to. 효과적이다. Effective for me to. Effective for me to.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름답다? It is beautiful for me to. 놀랍다? It is wonderful for me to. 그래서 긍정적인 뭐로 해? Desirable. 부정적이면? Not desirable. 그러니까 중요한 건 느낌을 전달하는 거야. 느낌을 전달하는 거야. 바람직하지 않다? Not desirabl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꼭 그냥 단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형용사가 생각 안 난 뭐다? 그냥 긍정, 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difficult 같은 건 꼭 알아야 돼요. easy하고 difficult는 알아야 쓸 수 있어. 그 desirable 쓸 수 없어. 근데 나오겠지? 우리가 앞에서 만능 동사 배웠죠. 만능 긍정은 뭐랬니? 동사는 빌드업이었죠? 그죠? 만능 긍정 형용사는 뭐라? desirable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돼. 자,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자기를 앞에서 주님을 떠나 배웠죠. apart from you. 그죠? 당신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험 끼지? 뭐라고 돼? It is not desirable. It is not desirable. Desirable. 자, 이거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건 선하는 고백이야, 그지? It is not desirable 하는 거야. It is not desirable to love, 그지 뭐야? oneself 이렇게 쓰면 돼. 해봐. It is not desirable to love oneself. It's not 아니면 not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니? For me to love me가 아니라 love myself로 써야 돼. 자, 해봐 시작. It is not desirable to for me to love myself. 해봐. For me to love myself. For me to love myself. 자, I love you가 뭐로 바뀌었어? I love you로 뭐로 바꿨지? I는 뭐로 가? For me로 가고 to love는 그냥 to love myself 같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it's not desirable to love myself. I'm dead. For me to love myself apart from you.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항상 폭력입니다. 폭력. 하나님을 떠나 나를 사랑하는 건 폭력이에요. 그럼 이게 항상 폭력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싸워요. 폭력이 일어나니까. 주님, 내가 나의 하늘 아버지 안에서만 나의 가치를 구하게 하소서. 내가 다 내가 있어. 자, 구하게 하소서. 뭐야? 자, 뭘로 갈까요? 아, 어떻게 갈래? 아이스로 갈래? 냄미로 갈래? 아이슈로 갈래? 많지, 그지?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 고르자. 냄미가 제일 좋지? 냄미로 가자. 냄미 편하니까. 냄미. 냄미 뭐야? 안에서만 뒤로 가는 거지? 전사 영향이 되지? 뒤로 가는 거야. 전사 뒤로 가는 거 알지? 연습해놔야 뒤로 갈 수 있어요. 나의 가치를 구하게 하소서. Let me seek my value. Have a my value. Let me seek my value. Let me seek my value.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개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아닌 곳에서 나를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Let me seek my value 뭐야? 어디 안에서? Only. Only 아니 뭐래? 왠데다가 언론 쓰는 거랬지. Only in my heavenly father 아니 my father in heaven이지. Heavenly father. 진짜. Let me sing my value only in my heavenly father. 해봐. 아니면 이거 나 only여다 안 쓸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에다가 여다가 그냥 뭐 쓰면 된다고? Alone. Alon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lone. 해봐. My heavenly father alone. 시작. My heavenly father alone. My heavenly father. 난 너만 사랑해. Only you 아니 뭐야? You alone. Alone은 그냥 뒤에서 해석한다. 뒤에서. Only는 앞에서 가고. Alone 이라면 안 돼. In my father alone이에요. 이거 시험 나는 거야. Alone. Who의 수식 전형 형용사.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 어형. 어형. 어로 시작한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하는 거야. 앞으로 안 가고 어형 awake, afraid 다 똑같이 가.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가죠. 자, 그다음에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써야 돼? 가능합니다. it is 뭐야? possible 이렇게 쓰면 돼. possible을 쓰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더 아바 파워풀 어노인팅. 파워풀 어노인팅. 약간 이건 약간 신사도적인 개념인데. 약간 신사적인 개념인데 뭐 상관없어. 영어도 성경적이니까 해 봐. Through the powerful anointing. Through the powerful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자, 이거 외워야 돼. 요만큼 외워 그냥. Through the powerful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시작. Through the. 자, 우리 전치사는 지금까지 계속 뭐만 배웠어요? 인 보고 바이 보고 그지? 포 세 가지 썼다 그지? 그리고 가끔 뭐가 나오냐? 위드 썼잖아, 위드. 그리고 뭐야 또? 바이. 이것밖에 안 나와. 다른 거 안 나와 많이.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라? 뚜루. 뚜루. 이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자, in by four, with by through야. 자, 해봐. 따라 in by four. In by four. 아, 있구나. In by four, with through네. 그지? In by four. 자,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뭐랬어, 영어로? A man with a lot of money. 그 말 안 나온다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뭐라고? A man with a lot of money. 많은 와이프를 가진 사람 뭐야? A man with a lot of wives. 두 명의 와이프를 가진 사람. A man with two wives.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금방 안 나온다니까, 이 with가? 뭐 잘 못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with, through, in, for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사 이렇게만 하지 말고, 뭐도? 전치사 명사 연습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지? with 갖다 놓고 전치사 명사 많이 연습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많이만. for는 주로 사물이 나와, 사물. plan for. 그지? plan for. 사람 안 나와. plan for 이렇게 나온다. plan for. 그지? plan for 뭐야? 뭐를 위한, 뭐는 계획.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hope for. 이런 거. 그지? 꿈과 소망, 희망. 이런 거. 계획. 인간이 만들어낸 지정이 작용. 지적인 작용과 함께 뒤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So it is possible for us to. 마귀를 이기다. defeat Satan. 해봐. defeat Satan. defeat Satan. It is possible for us to defeat Satan through the powerful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이게 되게 좋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도로 배우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네. 그리고 빡빡 들어오네. 오늘 집에서 바로 할 거니까. 내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도 막 지금 막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 이거 누가 편집했으면 좋겠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편집하고 싶은 분은 편집을 자연해 주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서울에 계신 분들 대전에 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두바이에서 듣더라고요. 이거를요. 강의를 두바이에서. 그리고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바로 기도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댓글 같은 거 달아주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계신 선교사님들. 아시는 분들 다 연락해 주세요. 다 듣게 연락했어요. 그래봤자 뭐 조회수 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영어를 써야 되니까 바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영어로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드셨나 봐요. 영어로 기도하는 게 안 돼. 뭘 해도 영어로 기도하기 힘들잖아. 억셉치셨을 텐데 이거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로 빡빡딱 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힘을 얻는데요. 이게 수업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 지요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 없어서. 그러므로 therefore야, therefore.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면 계속해서 부다 뭐예요? continue to였죠. continue to 부다 뭐였지? continue to pour야. 해봐. pour. pour. o야. o. pour. pou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자, 애워 이제 power of the Holy Spirit.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혜는 뭐야?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그지?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anointing 했지? 그건 뭐야? The powerful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 빨리 해야지. 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 하나를 말미암아. Through the love of God.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라? 애워야 된다니까. 애워야 돼. 애워야 돼. 생각하면 안 나와요. 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금방 되지. 하나님의 of God.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Through the grace of God. 자,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해봐. 시작. It is possible.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시작. It is possibl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거야? It is possible to love 나의 원수, my enemy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거야. 근데 한국말을 딱 들으면 그냥 쉽게 생각 나와야 돼. 구조가 따닥 따라서 해야 돼. 맨 먼저 뭐부터 나와야 돼? It is possible 하고 am 하는 거야. It is possible am 하고 그다음 뭐야? To love my enemy through the power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와요. 다시 시작. It is possible to love my enemy through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근데 맨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It is possible. 잠깐만요. Wait a second. to love my enemy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자. 결국 모든 건 반복이다. 반복이다. 누가 많이 반복하느냐. 이 세상에 천재와 천재 아닌 거를, 근데 가끔 천재들 있어요, 진짜. 천재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 진짜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천재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학교 다닐 때 밖에 없어요. 걔들은 졸업하고 여러분 있는데 안 살아요. 못 봐요. 여러분 살면서 천재를 볼 수 있는 건 학교 다닐 때 밖에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것도 고등학교,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졸업하잖아? 그럼 천재는 여러분하고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기 어려워.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걔들 가고 경쟁의식 갖지 마. 어차피 못 봐, 걔들은. 그리고 그 애들은 결국은 다 이상해. 이상한 애들이야. 천재는 알지? 천재는 뇌가 이상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쁜 너무 많이 이쁜 애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그지? 너무 많이 이쁜 애 비정상인가? 너무 비정상인데 텔레비에 나오면 다 비정상이야, 그지? 걔들은 평소에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봐.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 그런 애들 데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야, 평상 우리 보는 사람들끼리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약간 천재는 자폐증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인간과 가까운 마지막이에요, 보통에서. 그래서 천재들 다 자폐증 걸려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도 돼요. 천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폐증 걸린 거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사우스 웨스턴에 가서 제가 본 애가 있는데 픽처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걔는. 픽처 메모리. 그래가지고 얘는 책을요 이렇게 봐, 이렇게 봐. 그 다 내용 다 알아. 너무 짜증나. 근데 얘 사람하고 인사를 못해요. 사람한테 인사를 이렇게 해요. 헬로 이런 거야, 이런. 인사를 못해, 이런 인사. 헬로 이렇게 인간은 그냥 학교 자퇴하고 나사 가더라고. 나사 가가지고 항공 연구원에 가서 일했어요, 걔. 돈을 많이 받는데 사람하고 인사를 못해. 인사를 이게 헬로 인사를 못해. 근데 픽처 메모리야 막. 근데 알고 봤더니 자폐증이더라고요, 이게. 나사에 갔어, 그죠? 네. 천재 되고 싶어, 자폐증 안 걸리고 싶어. 그러니까 자폐증 그래도 자폐증? 그지. 평범한 게 축복이야, 평범한 게. 대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인격이야. 그게 뭐죠? 성실한 거야, 성실한 거. 그 다음에 아무리 성실해도 뭘 할 줄 모르면, 순종을 할지 모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딱 인간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요. 성실하고 순종할 줄 알으면 천재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쓰는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 쓰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셔? 신앙이 있기를 원하셔. 이거 믿음이라죠, 믿음. 하나님 우리가 뭐가 좋은 사람 되기 원해? 믿음이 좋기를 원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해. 두 번째 뭐냐면, 믿음만 좋으면 안 돼.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되길 원해. 똑똑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냐? 똑똑해야지 일이 된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좋은 뭐래? 자문이 똑똑하다고 그래. 믿음이 좋은 게 똑똑한 거야? 나는 믿음이 좋은데 안 똑똑해. 안 좋은 거야, 그럼 믿음. 속으면 안 돼. 교회에 막 간다고 아니야? 교회 간다고 똑똑해지잖아. 믿음이 좋다 그럼 지혜가 생긴다는 거야.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신앙 좋고 똑똑한 걸 바꿔요. 근데 이 똑똑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똑똑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똑똑하다는 말의 뜻이 뭐야, 성경에서? 똑똑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똑똑한 거야. 바빌론이 막 와가지고 뭐야, 이스라엘 망하게 한다 그러는데 뭐야, 아직도 뭐야, 우리나 사겠다 하는 거 똑똑한 거 아니야. 그지? 똑똑하다는 건 뭐다?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순종.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을 할지 모른다, 이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가장 큰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말할 수가 없어. 욕이야, 할 수가 없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건. 아예 쓸데가 없어, 이거. 이거지, 이거 쓸데 없어.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뭐지? 권위.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야.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권위는 뭐냐면 내 위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막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권위에 인정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좋은 권위가 좋은 겸손을 가진 사람이 뭐야, 권위가 돼야지 좋은 권위가 돼요. 그래서 순종할지 모르는 사람이 권위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깊게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뭐야? 전도하다. 근데 제가 전도하다는 한국 사람 다 이거 쓴다 그랬어. 이벤젤라이즈 이거 쓴다. 그치? 이벤젤라이즈.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하고, 이렇게 전도하다 이렇게 해봐. Share the gospel. Share the gospel. 이렇게 써. Share the gospel with.
자, 난 누구에게 전도했다 그러면 share the gospel with. 해볼까? Share the gospel with.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전도해서 영접시켰지. 영접시키면 단어로 이걸 씁니다. Win이야, win. In. 해봐. Win. Win others. Win others. 이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 전도하다 evangelize 쓰지 마. Evangelize는 이럴 때 써. Evangelize the world 이럴 때. 세계를 전도하다 이럴 때 쓰니까. Evangelize the world. Okay? We are called to evangelize the world이야. 그러나 we are called to share the gospel. 자,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뭐야? 영접시키지 못할 때 있지, 그지? 그러니까 share the gospel 했지만 뭐야? Win soul 못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win은 뭐야? 영접시킬 때 쓰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share the gospel 씁니다. Share the gospel with. 해봐. Share the gospel with. Share the gospel. 어,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so that I can win more souls for Christ요. 자, 그지? 내가 더 뭐 할 수 있도록이죠. So that I can win more souls. 자, 그리고 사람들 할 때는 soul이라고 그래. Soul. Soul. 어, 어. 이게 뭐라고 해? 다른 말은 뭐겠어? So 뭐라고 했어? 그래서 winning이라고 하겠지. So winning, so winning. 어, 전도를 so winning이라고 그래. So winning. 뭘 얻는 거야? 그 영혼을 얻는 거야. 영혼을. So win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다 했어요. 그래서 win his 뭐래? Win his heart 이렇게 했어. 그럼 뭐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뺏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녀의 마음을 뺏었다. 뭐 영어로? Win her heart 이렇게 했어. 어,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뺏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마음을 뺏었다. 그지? Win her father's heart이야. 어, 그렇게 win을 씁니다. 그래서 win이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가치 있는 걸 얻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Winner라고 하는 거야. Winner. 어, 가치 있는 걸 얻는 사람 winner. 그리고 가치 있는 걸 못 얻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실패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Loser. Loser. 기회를 뭐야? 놓쳤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win more souls for Christ야.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야? Through the blood지.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해봐 다시. Through the blood. Through the blood. 이게 by the blood가 되기도 하고 through the blood가 돼. 그러면 by하고 through가 뭐가 다를까? by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뭐야 피의 능력이 나를 막 덮어서 어떤 일을 하는 거고 through는 뭐야? 그냥 관통, 통과하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약간 달라요. So I pray that my life would be will 쓰면 안 된댔지, 그지? 네, will 써도 되겠지만 will이 왜 썼어, 여기다가? 무조건 뭐야?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쓴 거야, 99%. 어, my life would be, 자, 이거는 무조건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야? 원하는 거야. 무조건 원하시잖아. 해야 안 해. 내 인생 뒤집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Would be totally transformed. 뭐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Through야, through. 그래서 through하고 by, by 써도 돼요. by 써도 되고, through 써도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해봐. 변하다 뭐라고? 해봐, transform. 이거 트렌용이 만들어, 추해, 추. 해봐, trend. Transform. Transform.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라 뭐라? Tree.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Transform. 약간 transform. Transform. 제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I pray that my life would be. My life would be. 한 번이지. My life would be. 자, ED만 쓰면 돼. Transform. Transform. 자, 같이 가자. Change라면 그 변하다? Change.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지다는 뭐야? 만들어지다는 made 써도 되고 뭐야? Molded. 해봐. Molded. Molded. 알지? Molding. Molding.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딱 찍어지는 거다. 이렇게. 찍어지는 거. Molded. Molded. 어, 그래서 어, 그럼 나의 버려지다는 뭐예요? Forsaken. 해도 되고. 이것도 버려지다. Deserted. 이거 쓸 수 있어. 버려지다. 그러면 내 나쁜 습관이 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해볼까? 시작. I pray that my bad habits. 자, bad 잠깐 못 썼어요? Not desirable, 그지? 어, 나, that my bad habits would be forsaken, deserted. 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power,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지? 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Through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love of God,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지? 이제 거기다가, 여기다가 하나씩 형용사를 넣는 거야. 해보자, precious blood. 예수님의 뭐야?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그지? 그 다음에 또 해봐. Divine blood. Divine. 성스러운. Divine blood. 그지? 어, 그 다음에 또 해봐. 하나님의 권능, 능력 있는 뭐야? Powerful blood. 자, 에어 이제 해봐. Precious. Precious. Powerful. Powerful. Magnifi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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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해봐. Magnifi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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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많아. Massive. Massive, 거대한 해봐. Massive. 자, 이런 단어 써야 돼. Massive. Magnificent blood of Jesus Christ. 시작. Magnificent blood of Jesus Christ. 자, 명사는, 자, 잘 들어요. 이 형사, 이거 뭐야? 명사, 사물명사, 사람 명사?
사물명사. 이 사물명사 앞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형용사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를 수식하려고 외우는 거야? 사물명사 수식하려고. 근데 이걸 쓸 때 너무 어때? 너무 막 아름다운 걸 일상에 쓰면 어떻겠어요? Magnificent blood of Jesus 이러면 어떻겠어요? 사람 어떤 느낌 들 것 같아? 막 좀 기분 나쁘죠? 어? 회화할 때 막 Magnificent blood 이렇게 쓰면 어때? Oh, this is magnificent amount of fish. 이런데 좋아 안 좋아? 어? 막대한 양의 음식을 내가 이렇게 쓰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사람들이 좀 너무 딱딱해지잖아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this is good 이래야 돼 회화할 때는. 그러나 영작을 할 때는요 모든 명사 앞에 아름다운 형용사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뭘 외워야 돼? 형용사를 big words래요. big words. 그게 뭐지 무슨 말이지? 그 좀 어려운 형용사를 외우셔야 돼. magnificent, 막 absolute, precious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는 언제 외운다? 영작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화하려고 형용사 안 외워. 다 뭐라고 그래? 이거 먹다가 되게 맛있어. 그럼 어떻게? this is so delicious. 할 필요 없대. 뭐야? it's so good. 이러면 돼. 어? 사람이 인격 되게 좋아. 그럼 뭐라 해야 돼? He has a very, his character is really absolutely sharp. 이런 거 안 써도 돼. 그냥 뭐야? His character very good. 이러면 돼. He has a good personality. 이러면 되는데 꼭 그냥 magnificent personality is demonstrated. 이런 거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화할 때는 다 good과 bad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쓸 때 얼마나 뭐야? 아름답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love 이렇게 쓰는 게 낫니? abundant love가 낫니? 풍성한 사랑. 그지? Magnificent love 아니? Magnificent 아니? 그래서 형용사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형용사는 뭐 하려고 외우는 거다? 영작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영작할 거 아니야? 나는 뭐만 할 거야? 난 회화만 할 거야? 형용사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사는 다 이것만 외우면 돼. Totally. 그지? 그래서 미국 애들 막 뭐냐? Totally. Totally 이래 애들 자꾸. 그게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Totally. 그리고 가끔 좀 싫으면 베리까지 이렇게. 회화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회는 다 기본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우리나라는 뭐가 안 돼? 우리나라는 회화가 안 돼. 우리나라 애들은 회화를 못 해. 자, 그다음에 뭐뭐로 채워주셔야 된다. 뭐뭐를 뭐뭐로 채워주셔서 fill my heart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해볼까? Fill my heart with the love of God. 그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거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Massive, massive 중요성이 영어로 뭐냐면 significance야. 자, 처음 들어보지. 이런 단어 안 쓰잖아, 그지? Significance, 그지? The massive significance, 이거야.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중요성, 이거 중요성. 그래서 구원의 중요성으로, 복음의 중요성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그 무게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뭐야? Fill my heart with the massive significance of the gospel.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영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없다. 지금은 없다. 나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만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1만 단어는. 1만 단어는 영작하려고 외우는 거예요. 회화하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만 단어 몰라도 영작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웬만큼의 영작 실력이 안 돼 있으면 1만 단어는 보지도 말아야 돼. 원래 맨 처음에는. 그냥 주동목만 계속 연습하는 거 하루 종일. 그럼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다 외우게 돼요. 1만 단어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했는데 애들 소화를 못 시켜요. 1만 단어를. 영작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다 소용없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Fill my heart with your love. 끝나는 거야. 이건 아직 안 써도 돼. 그래서 해봐. 그냥 쉽게 어떻게? The gospel is important. 이러면 돼. The gospel is important. 이렇게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날 채워주세요. Fill me with your love. 그죠? 그 다음에 주님 나의 교회를 성령의 불로 채워주세요. Fill my church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교회를 성령의 기름 부심,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세요. 아까 했죠? Powerful anointing. Wonderful. 놀라우니까 wonderful. Anointing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Fill my heart with your grace 아니면 the grace of God. 그죠? 자, 가득 영어로 to the full이야. To the full. To the full. 저 이거의 어려운 말이 to the maximum. 해봐. Maximum. Maximum extent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해볼까? To the maximum extent. To the full이야. 하기자고. 아기까지라고 해서 to the brim이라고 그래요. 알지? 우리 항아리 채울 때 그지? 예수님 항아리 가나 혼인잔치 할 때 끝까지 채우려잖아. 그게 to the brim이에요. To the brim. 그래서 저 술 먹을 때 채워라 끝까지 to the full 이렇게 하면 돼. 만잔할 때. 그래서 heart with your heart. 또 술 먹는 얘기 또 뭐라고 하려나. 그래서 그 아니야. 예화야 예화. 먹는 얘기 아니야. Fill my heart with your grace to the full. 해봐. 시작. Fill my heart with your grace to the full.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니? Abundantly. 단어 알면은 편해요. Abundantly.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뭐야?
편해져. 편해져. Abundantly가 되겠습니다. To the full. 자, 그리고 응용 기도문 연습해 봅시다. 자, 주님 이 글을 뭐 읽는 모든 학생들을 불러 채우소서 했어. 똑같아. 이거 뺐어 그냥. 이거 빼봐. Fill all the students 뭐야? With the fire지. 그죠? 근데 여기다 뭘로 수식한 거야? 동사 목적으로 수식한 거야? 사람이니까 뭐 썼어? 후 썼다. 관계대명사로. 그 요거는 동사 목적으로 많이 해야 돼. 그래 쓸 수 있어. Student read this article. 그죠? 거기다 후만 집어넣은 거야. Students read this article. 그러니까 뭘 많이 해야 돼? Students read this article. 한 번에 되는 사람이 Students who read this article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동목이 연습 안 된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관계대명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목을 연습 많이 해야 돼. 주동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일기는 주동목하고 주비들이만 써야 돼. 계속 몇 년 동안 한 1년 써야 돼요. 1년 쓰다 보면 뭐야? 1년을 내가 그러니까 일기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를 할 때 중요한 건 일기 쓸 때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 죽일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는 나만 등대고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냥 모든 일상을 뭘로 주동목하고 주비디에 맞췄어야 돼요. 그걸 연습 많이 하셔. 그럼 문장 틀려 안 틀려? 절대 안 틀리지 그냥. 무조건 일기를 1년 동안 주동목하고 주비디를 써. 자, 따라하자. 역사는 반복된다. 내년하고 올해가 많이 달라 안 달라? 안 다르지. 한 1년 쓰면 뭐야? 웬만한 거 다 나와. 그지요?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 다 찾아봤으니까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겠니 없겠니? 웬만한 내가 일상에 쓰는 단어는 뭐예요? 다 알겠죠? 그래서 어학연수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가도 되거든. 지금 내가 몇 천만 원 세임지 해줬죠? 하면서 미친 짓이죠 이거는. 어학연수 가서 우리나라 있어 없어? 어학연수 가면은 그 나라 문화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 모르니까 내가 알아 몰라. 그거 배우는데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내가 잘 알아 몰라? 너무 잘 알잖아, 그죠? 머릿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문화는 배우는데 영어는 못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떡해? 우리나라 내가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말하면 다 들어와, 안 들어와?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서 영어로 얘기했어요. 영어로. 그냥 이것만, 이걸 배우는데 영어로. 그냥 캠퍼스에서 다 무시하고 나 버퍼가였거든. 그냥 영어로 얘기했어요. 영문과들 만나면, 하이!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영어 공부하라고 했잖아. 확실히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하자. 끝까지. 나는 간다. 끝까지 나는 간다. 자, 개가지소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똑똑한 게 뭐라고? 뭐 해야 똑똑해진댔어요? 순종. 하나님이 시켰잖아. 중단할 수 있어 없어요? 중단하면 죽는 거야? 순종이 목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은 목숨하고. 내가 지켜서 하는 거야. 그냥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했어. 하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 영어 공부했으니까 제일 좋은 건 공부는 배우는 거 아니니까. 영어는 배우는 거 아니잖아, 언어니까.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학과였는데 썼어. 노트 필기도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미안해. 꼬린. 노트 필기도 영어로 했어, 영어로. 근데 내가 아직 문제는 뭐냐면 시험 기간이 왔으면 못 알아본다는 게 문제야. 근데 그만큼 했다는 거야, 계속. 그 영어로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네 발음 좋아 안 좋아? 그 안 좋았지, 그때는 당연히. I can do that 이렇게 썼잖아. 안 좋으니까 애들이 놀려 안 놀려? 놀리죠. 캠퍼스에서 영어를 쓰고 있으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알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놀려요. 미친놈. 재수없어. 어? 막 놀려요. 그럴 때만 내가 어떻게 했댔어? 미친놈 재수없어 하면? 나 하나님 따라가는 거잖아. 세상 날 핍박하는 거지. 그죠?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댔지? 판사. 이러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좀 깡이 있어야 돼요, 신자들이. 이 똑똑하다는 건 신앙이 깡에서 나오는 거야. 사람이 좀 뭐라고 한다고 그냥 때우려 쳐버려. 아우, 안 할래. 하나님 핍박을, 아, 진짜 이거 핍박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핍박을. 핍박이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무섭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잖아. 그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의, 치유의 은사. 받는 내가 방법이 있댔죠? 어떻게 하면 치유 은사를 받을 수 있댔어?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거야. 아멘?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누가 암 걸렸잖아.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섰지. 그럼 내 기도 때문에 나선 거야.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우기는 게 뭐예요? 인생 있어. 그게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될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은사를 받아요.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언어의 은사를 가진 것 같다고. 맞아요. 근데 그 뒤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언어의 은사가 아닙니다. 아침 저녁까지 계속 말씀만 봤다니까요. 왜 그거를 잘 다 건너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정을 건너뛰면 안 돼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거룩은 과정이에요. 따라하자. 수단이 틀리면 목적도 틀린다.
수단이 정당해야지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건 기독교예요. 기독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진짜 부르심이잖아요. 그럼 때려칠 수 없으면 아멘? 따라서 진짜 부르시면 때려치지 않는다. 때려치면 진짜 부르심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때려치지 않게 만들어요. 진짜 부르시면 때려칠 수 없어요.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야 부르심 받았다 해도 때려치면 끝이요. 그리고 때려치지 않아. 그만둘 수 없어요. 왜냐면 꿈에 계속 나타나서 안 하고 그래. 야, 야, 십자가 줘야지. 야, carry your cross 이런단 말이에요. Deny yourself 이런단 말입니다. 신자와 신자 아닌 거는 결국은 삶에서 일어나요. 삶에서 일상에서 그 일상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한 방으로 하려고 안 돼요. 하나님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잠깐만 와 이대는 거 없어.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받다 줬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야? 부르심 받은 사람 뭐라? 포기하지 않는다. 불굴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도저가 돼야 돼. 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왜냐면 영국말 듣고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왜냐면 걔들이 그만둬 자꾸. 이 중요한 거거든. 말씀 안에서 배워야 돼. 이게 부르심이 돼야 돼. 저는 히브리어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헬라도 공부하고 있고. 왜냐면 자꾸 하게 돼. 어쩔 수 없어요. 하게 돼. 할 수 없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올리다이. 그지?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이런 거 들어간 거야. 부사. 해봐. Firmly believe. Firmly believe. 이건 확실히 믿는 거야. 자, 부분적으로 믿으면 이렇게 써. Partially. 그지? 그럼 완전히는 뭐겠냐? Fully. 해봐. Fully believe. Fully believe. Fully believe. 자, 우리 fully believe, partially believe. 우리 partially believe지. 그래서 인생에서 뭐야? 하나님의 은혜도 partially 일어나잖아. 어떻게 일어나야 돼? Fully believe. 근데 하나님이 일단 임하시면 partially believe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런 거 하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Partially.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뒤집어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너는 아직 불신자야. 제가 그러거든요. 너는 아직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를 착각하게 되지 말게 되니까. 지가 믿는 걸 알아요. 목사님 자식이라서. 지금 그래서 항상 얘기해. 너는 아직 불신자고 아빠는 널 전도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밥 사주는 거야. 너 잘 들어.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맞거든 그게. 근데 그런 애가 자기가 스스로 믿던 생각하고 나중에 전도사람 큰일 나.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밖에서 역사하기 전에 어디서 역사한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요 항상. 그래서 먼저 뭐야? In me.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쓰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써요 절대로. 아니면 왜냐면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 하나님 이름 욕먹어요. 그래서 안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욕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무도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 싫어해 그거를. 나의 이름 욕먹는 걸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거야. 막 쓰고 있는데 막 해서 하나님 욕먹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저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 그럴 거야. 안 보냈어 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가 갔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저기서 배우시고. I firmly believe, I partially believe, I fully believe that 뭐야? 가능하다. 말미암아서만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 뭐야? It is, 무슨, 그렇지, it is possible to. 내가 한 뭐야? For me. For me to do, God given, 뭐랬지? Task. 그치? 하나야, 둘이야, 셋이야, 많지? Tasks. Only? Through the power. 여기다가 뭐 쓰면 좋다고 할까? Magnificent, 이런 숨지? Magnificent. Spelling 뭐라? Efficient, magnificent power of the 주님이니까 뭐야? Lord 이렇게 쓰면 돼요. 그치? 해봐 시작.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It is possible for me to. It is possible for me. To do God-given tasks. Only through the magnificent power of the Lord. Only through the power of the Lord. 자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분절 되시죠? 분절. 분절 되시죠? 그냥 한 단어씩 안 읽잖아, 그치? I firmly believe that it is possible for me to do God-given task only through the magnificent power of the Lord.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분절이 돼야 된다. 읽을 때 그냥 막 읽으면 안 돼. 이거는 뭐지? 이거 단어고 공백이네. 이러면 안 돼. 주어 여기 있네. 목적어 여기 있네. 전사 여기 있네. 이렇게 가야지. 읽을 때 그래 말할 때도 주어 말했다. 동사 말했다. 목적어 말했다 가지. 아니면 그냥 한 단어 말했다. 알아서 들어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 내가 주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오늘 표현 하나 중요한 거예요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뭐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가 있어요. 아,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 이런 거 있지, 그지? 아, 그때 뻥쳤잖아요. 아, 난 별 살다 보다 별이 다 보네.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occasions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many times를 써도 돼. times가 occasion은 어려운 말이야. 그 이렇게 써도 돼. cases 써도 돼. cases. 그다음에 event를 써도 돼. event. There are many events. okay? 이렇게 써도 돼. cases, events, time, occasions. 근데 occasion이 경우들이야, 경우들. 해 볼까?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자, 여기까지 하나야.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해볼까?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그치?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존경받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시작.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아까?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시작.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제 한 3년 반 동안 치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첫 번째 기간인 건데 이게 지금 이거 서울도 이렇게 올리고 이제 안 올렸었는데 지금까지 다 비공개로 그냥 모든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한 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신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되게 귀한 분들이 저한테는 여러분 이제 테스트를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태도와 이런 것이 아, 여기 나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많이 가다가 이렇게 듣다가 만약에 이걸 들으면서 막 낙심이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처음까지 바로. 근데 지금 반응이 좋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할까?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이렇게 푸시하는 거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삶에서 황당한 경우 있죠? 그러면 나쁜 경우가 있었으면 어떡하면 됐어? There are many? Bad occasions 하면 되지. 좋은 경우는 뭐겠어? Good. 행복한 건? Happy occasions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가 그때는 참 행복했었지 영어로 어떻게? There was a happy occasion 이렇게 하면 돼. There was a happy time where? 내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았던 그런 행복한 때도 나도 있었어요. 한번 어떻게 영어로? There was a happy occasion where? 내가 사랑받았던? I was loved by my mother. 해볼까 시작? 이제 해봐 영어로. There was a happy occasion where? I was loved by my mother. 지금 단어가 되게 많은 걸 했지만 딱 단어는 두 개 나왔죠. 그죠? There was a happy occasion where? I was loved by my mother. 이렇게 두 개. 그치? 그래서 앞에서 많은 단어가 나와도 많아도 구조가 딱 두 개만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시통이 되는 거야. 그게 동시통이 동시통이야. 근데 그게 안 되면 동시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저는 사실은 한국말을 영어로 동시통이 더 편해요. 영어를 하면 막 머릿속에 한국말 너무 많이 떠올라서 이걸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시기하게 모르겠어, 그지? So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내가 주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 어렵다지? 어렵다. 어렵다 뭐야? It was hard. 어디까지 나와야 돼? For me too. 여기까지 하나 와야 돼. It was hard for me to. 시작. It was hard for me to. 자, 주를 구하다 배웠어 앞에서 그지. To seek the Lord 해도 되고 뭐랬어. Seek the 하나 꼭 써야 되는지 이렇게 쓰면 더 좋죠.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구할 때 어려울 때 있어 없어요. 많죠 그죠.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it was hard for me to seek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했어요. 두 개의 오자 시작.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Many. 빨리 말해야 돼. There are many. 이거 이렇게 말하면 돼. There are many. Okay. 아니야. 여기만 딱 액센트 넣는 거예요. 여기는 삐리리로 읽어야 돼. There are many. 해봐.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이것도 올리면 안 된다. 다 내려가는 거야. 자, 해봐.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오케이 이빨이 올려요.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여러분 영어 하실 때는 그 의미요. 의미 한국어 음을 잡으면 안 돼요. 영어 하실 때는 한국어 음에서 하나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어 하나 올려야 돼. 한국어 음으로 가면 안 돼. 자, there are many는 there are many가 아니라 떨어뜨려야 돼. 막 there are many. Occasion 올려야 돼. Occasions. 떨어뜨려야 돼. There are many 아니야. There are many. Occasion 아니야. Occasions. 해봐. There are many. Occasions. There are many. Occasion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한국어 음으로 시작하잖아요. There are many. 이러면서 꼬이는 거야. 그럼 효과야. 네. 네. There are many. Occasions. 이렇게 가. 너무 올리니까 막 더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 말할 때는 떨어뜨려야 돼. 해봐.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영어로 딱 하면 음이 딱 떨어져요. There are many. 그죠? 떨어지죠. There are many. 딱 떨어지잖아요. 바로 영어 할 때 바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만약 제가 There are many 하잖아요. 그 못해 영어.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이렇게 가. 약간 발음이 어느가 한국어 발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There are many occasions where 시작.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떨어뜨려야 돼. It was hard for me. It was hard for me. Seek the presence of God. Seek the presence of God. It was hard for me.
It was hard for me. Seek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기본음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기본음에서 올려야 된다. 절대로 한국말 발음으로 말하면 안 된답니다. 자, 주님 그때마다 나의 그때마다가 at that time이에요. At that time. 그때마다 at each time 해도 되고 나의 마음을 이거 빼고 그지? 나의 마음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소서. 쉽지 그지? Fill me. Fill my 뭐야? Heart. 영국영어는 heart죠. Fill my heart. 어떻게? With the 뭐? 풍성한 은혜. With the 주님의 은혜? Grace of God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Abundant grace of Go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뭐 섞는 거야. 이렇게 Almighty God 이렇게. Almighty God 이렇게 섞는 거야. 형사.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표현이야. 자, 손을 놓다가 하면 해봐. Let go of이야. Let go. 해봐. Let go of. Let go. Let it go.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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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go of. 그래서 저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So that I can. So that I cannot이죠. I cannot. 뭐야? Let go of이야. 해봐. Let go of. Let go. Let go. Let go. 여기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Release 이런 거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Let go of. Let go of. Let go of your hands and follow you. So that I cannot let go of your hands and follow you. 나 콤마 찍어야 돼. 왜냐면 다르니까. And follow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가자. So that I cannot let go of you. 해봐. Let go. Let go. Let go. 손을 놓다가 let go. Let go. 붙잡다 뭐요? Hold야. Hold. Hold. 응. 계속해서 빼먹었네. 여기다가 여기 쓰면 되겠다, 그지? Continue to 쓰면 되겠다, 그지? And continue to follow you. 이렇게 쓰면 되죠. Continue to follow you. 그죠? 그래서 쓸까? So that I cannot. Let go of your hands. Let go of your hands. And continue to follow you. 그러니까 안 어렵죠, 그죠? 계속 했던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표현을 오늘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배울 게 많아가지고 내일은 요거 한 거 응용하고 새로운 표현 하나를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